Nope.안녕하세요, 용뱅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현역 선수와 같이 연습을 하고 단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테니스 코트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 상대는 무려 10살 테니스 현역 주니어 선수입니다. 테니스 주니어 선수분의 코치님과 연이 닿아서 그 코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연습도 하고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, 제가 주로 운동을 하는 곳이 고양시의 성사 테니스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그 코트에 보면은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그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와, 정말 잘한다, 내가 성인이지만 주니어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, 이런 상상을 항상 해보곤 하거든요. 오늘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서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코트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적 있지 않을까요? 내가 성인인데 초등부 학생들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제가 직접 대표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여러분께 한번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10살이요. 10살? 네. 테니스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? 작년 1월 날부터요. 아, 작년 1월? 그러면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네? 네. 테니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? 아빠가 원래는 축구를 하려 했는데 아빠가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재밌어서 했어요. 아, 테니스의 매력이 뭐예요, 그러면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저씨도 이제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오늘 한번 같이 선수잖아요, 루미는. 네. 연습을 같이 해보고 훈련도 같이 받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식 경기를 한번 해볼 건데, 삼촌 아저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? 네.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면 제가 이 루니라는 주니어 선수 친구와 함께 연습도 받아보고 단식 경기도 해보면서 성인 테리니는 주니어 선수 아이를 이길 수 있을지,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영상에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스텝 연습인데. 잠발이 장난 없네? 네, 이렇게 하고. 네. 그렇지. 그렇지. 앞으로 쭉. 다시. 그렇지. 그렇죠. 아이고. 이거 몇 회예요? 한 번만에 포백 이게 서울. 30세트? 30세트. 30세트. 아니 근데 루니는 숨을 하나도 안 차네?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빠른, 그러니까 발이 아까 보니까 잔발 치는 게 장난 없더라고. 기다려서 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는 거. 아니 스트로크 보니까 내가 지겠는데.
어이씨. 탑스피 장난 아니네? 아유. 어휴. 어이. 네. 지겠는데? 연습 다 하면 내가 힘이 다 빠져. 아, 전 10살의 서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. 생각보다 빠르다. 아, 서버가 좋네. 아니 웬만한 동호, 성인 동호인만큼 서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? 맞아요. 네. 어. 이제 네.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. 본격적인 게임. 네, 본격적인 이제 플레이를. 좀 땀이 엄청. 루나. 네? 삼촌 아저씨랑 연습해 보니까 어때? 재밌어요. 재밌어? 네. 오늘 어떻게 삼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해봐야 알 것 같아. 해봐야 알 것 같아. 삼촌의 장점은 어떤 것 같아? 서브. 아, 그치. 루니는 내가 봤을 때 잔발이 되게 좋아서 루니는 다 봤더라고. 그래서 삼촌이 오늘 네. 성인과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. 봐주는 거 없이 서로 네. 선의의 경쟁으로. 네. 어,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니어 선수 친구와 함께 단식 게임을 두 세트 진행할 건데 오늘 이 삼촌이 요 훈련용 라켓을 이제 상품으로 걸고서 루니하고 이제 단식 대결 할 거야. 네. 이게 뭐냐면은 스위스 팟 훈련 도구야. 이게 삼촌이 아. 찾은 도구인데 세이버라고 해서 네, 뭔지 알아요? 어, 알아? 봤어 이거? 네. 어. 이거 300g. 이거 300 아니야. 이거는 265g 라이트 버전이야. 근데 이걸 삼촌이 그냥 줄 순 없어. 네. 루니가 삼촌을 이기면은 네. 삼촌이 요 훈련용 라켓을 줄 거야. 네.
그러니까 루니가 오늘 요거를 걸고 네. 삼촌을 어떻게든 이겨야 돼. 알겠지? 네. 삼촌을 못 이기면은 삼촌 이거 못 줘. 네. 알겠지? 네. 화이팅! 저 본 적 있는데. 본 적 있어?